이번 선거에 붙여졌던 총 11개의 캘리포니아 주민 발의안 가운데 5개가 통과됐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던 발의안 30도 54%의 지지를 받으며 통과했습니다. 강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1개 발의안 가운데 한인 커뮤니티에서 찬반 논쟁이 가장 치열했던 것은 발의안 30이었습니다. 앞으로 4년간 판매세를 0.25% 인상하고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의 소득세를 7년간 1%에서 3% 올려 초중고와 대학 등의 공교육 예산을 확보하자는 것이 발의안 30의 골자입니다. 개표 초까지만 해도 반대가 많았지만 중반 이후 지지표가 몰리면서 53.9%의 지지로 통과됐습니다. 발의안 30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초 공교육에 대한 추가 예산 삭감을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내년부터 물건 구입 시 달러당 0.25센트의 추가 판매세를 내야 합니다. 또 다른 공교육 기금 확보안으로 소득세 인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발의안 38은 27.7%의 지지에 그쳐 큰 표차로 부결됐습니다. 발의안 30과 함께 주류 사회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32는 43.9%의 지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발의안 32가 부결됨에 따라 노조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노조원의 급여에서 공제된 마련된 기금을 정치 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정부 예산 편성을 2년 단위로 하자는 발의안 31과 보험 이력을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내용의 발의안 33, 사용자를 폐지하자는 발의안 34, 유전자 변형 제품은 이를 레이블로 표시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발의안 37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반면 인신매매범의 형량을 높이자는 내용의 발의안 35와 삼진법을 완화하자는 내용의 36, 기업세를 인상해 거둬들인 추가 세수로 에너지 산업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발의안 39, 그리고 2011년 개정된 주 상원 선거구를 인정하자는 발의안 40은 통과됐습니다. KT 뉴스 강서연입니다.